지난해 수출 시장에 뛰어든 돈의 기업 세곳중두 곳이 1년을 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신생 수출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도내 수출 기업들이 무역 시장에서 살아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무역 시장에 뛰어든 도내 수출 기업은 162곳으로 진입률은 44.6%였습니다. 반면 짐을 싼 수출 기업도 149곳에 달해 42.6%의 퇴출률을 기록했습니다. 진입률과 퇴출률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아울러 지난해 도내 수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1년 전보다 8.3%포인트 떨어진 35.1%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. 2년에서 5년 사이 생존율도 모두 전국 최저 수준에 굳혔습니다. 수출 기업 가운데 3곳 중 2곳꼴로는 무역 시장에서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제주의 경우 영세 기업이 많고 코로나19로 대내외 수출 환경이 악화된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또한 최대 수출 시장이던 중화권 수출액이 지난해 30% 이상 급감하면서 수출 기업의 설자리가 좁아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로 인해 수출국가 품목의 다변화를 비롯해 기업 자생력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네, 우선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, 수출 보험료 가입 비용을 비롯해서 물류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 또한 도에서는 2022년도부터 수출 기업이 연착륙을 위해서 수출 기업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, 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. 수출 산업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만큼 수출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